괜찮아요? 꽤 뜨거웠을 텐데 어떡해요? 다행히 많이 스며들기 전이었어요. 꽤 오래된 상처 같은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? 어렸을 때 일이라 가물가물해요. 엄마 말로는 뜨거운 국에 데였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 집이 장사를 했었거든요. 엄마가 그래요? 네,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시더라고요. 얼음주머니 가져왔어요. 뭐 하고 있어? 빨리 얼음 찜질 안 하고. 네. 괜찮아요. 많이 데이진 않았어요. 안 되겠네요. 오늘은 못 간다고 해야겠어요. 죄송해요. 괜히 저 때문에 중요한 약속 놓치신 거 아니세요? 좀 미뤄도 돼요. 근데 애기 엄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? 저요? 29이에요. 설악에 아빠가 길에서 주워온 업등이에요. 양미령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줌마가 왜 여기서 나와요? 아줌마도 지네를 말아요? 사모님 심부름 의뢰받고 왔어요.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? 차차 설명해요. 일단 좀 가죠. 뭐야? 설마 양미령은 아니겠지? 뭐? 내가 과대망상에 우울증? 그걸 믿어요? 그 사람들이 날 불법 감금했다고요.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. 내가 도와줄게요. 아니요. 그런 방법으로는 안 통할 것들이에요.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요. 나 돈 좀 줘봐요. 네? 나중에 갚을게요. 빨리 가진 돈 좀 다 줘봐요서. 어? 빨리빨리. 아, 이걸로는 찜질방밖에 못 가겠네. 아무튼 나 그만 가요. 나중에 연락할게요. 양미령 씨! 양미령 씨 잠깐만요!